이번 주도 그분이 오셨습니다. 바로 그분? 그분. 판동훈 장관. 네. 정말 한 주도 빠짐없이 판도라 테이블에 그분의 이름이 올라요. 저는 좋아합니다. 아니 누가 싫어한다고 네, 그러진 않았는데. 판동훈 장관을요? 예. 왜냐하면은 일단은 예. 신선해요. 새롭고 어. 그다음에 할 말을 똑부라지게 다 하고 뭐 돌려서 이야기하지 않고 그리고 저보다도 젊어요. 제가 사실 나이가 많은 축에 속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예. 저보다도 젊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좀 기대가 되고 어. 여태까지 이제 저희 정치권에 좀 있었잖아요. 저보다도 더 오래 계셨지만은 근데 뭔가 이렇게 좀 답답함을 느꼈거든요. 아, 이분 정치권이 좀 답답하고. 아니 뭐 다 답답하죠. 근데 뭔가 이제 좀 달라지고 있다. 그 말씀을 오래 넘기기 어려울 거예요. 아 그렇습니까? 어, 처음이니까. 아니나 다를까 이번 주에 한동훈 장관은 일단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인사검증 문제로. 그동안 민정수석실에서 맡아온 공직자 인사검증 기능을 앞으로 한동훈 장관이 이끄는 법무부가 맡게 됩니다. 민정수석실을 폐지하면서 인사검증 기능을 법무부로 넘기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 구체화된 겁니다. 이번 직제개편 사안은 시행규칙으로 국무회의를 통과해 공포되면 시행될 수 있습니다. 수사지휘권과 인사권, 감찰권으로 검찰 통제가 가능한 한동훈 장관이 타 부처 공무원 검증 권한까지 갖게 되는 셈입니다. 인사검증을 책임질 조직을 한동훈 장관 산하 법무부에 두기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죠, 김 의원님? 우리가 이제 정치하면서 인사가 만사다라는 얘기를 다 하잖아요. 네. 제가 봐도 그렇습니다. 사실 문재인 정부 지난 5년 동안에 인사 실패죠. 인사 문제가 굉장히 좀 어려웠고 그 결과로 해가지고 사실은 정권 교체가 딱 됐어요.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윤석열 정부도 잘해야 되는데 예. 인사를 잘해야 된다. 라는 것 때문에 이제 민정수석실을 없애지 않았습니까? 대통령실에서. 그렇죠. 인사검증 분야. 예. 네. 인사검증을 하는 민정수석실을 없애고 이거를 이제 보낼 때를 찾다가 보니까 이제 한동훈 법무부 장관 실로 보낸 거예요. 이제 그거는 좀 이제 우려의 그 부분이 좀 있죠. 왜냐하면 이제 한동훈 법무부 장관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관계는 뭐 누가 봐도 사실 특수관계죠. 워낙 최측근. 네, 최측근. 또 같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같이 핍박을 받은 동지. 그런 면에서 이제 걱정이 돼요. 하지만은 이제 인사 검증을 좀 더 체계화할 필요는 있었다. 아. 네, 체계화, 투명해질 필요도 있었고. 그래서 그거를 잘할 부처는 법무부가 맞긴 합니다. 제가 봐도. 법무부가 여러 가지 정보를 분석한다든지 예, 뭐 위법이냐 탈법이냐 이게 그런 거 이제 잘 따질 수 있는 부처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20명 정도의 이제 인사정보 관리단을 만들기로 했고 뭐 거기에 이제 단장도 있고 제1 담당관도 있고 제2 담당관도 있고 경찰 경정급에 해당하는 두 사람도 있고 네. 일반 공무원은 이제 3급에서 9급까지 이렇게 하기로 했어요. 총 인원은 20명까지. 그다음에 이제 검사는 아마 최고 4명까지 두는 걸로. 아, 예. 4명으로 숫자를 한정지었어요. 예, 이 정도인데. 그리고 단장은 검사가 맡지 못한다. 예, 지금 또 여론이 또 이제 또 단장까지 검사가 맡아야 되느냐 반대 여론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다음에 그 장소도 이제 법무부 장관이 있는 그 건물 말고 광화문 청사나 뭐 이런 데 해야 되지 않겠나 지금 이렇게 이제 안이 올라오고 있는데 어쨌거나 이제 그 인사 검증 업무를 체계화해야 된다 그런 취지로. 예. 근데 민주당에서는 진짜 해도 너무한다. 또 한동훈이냐? 또 소통령이냐? 싹 몰아주는구나 뭐 이런 비판의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한동훈 장관이라서. 가 아니에요. 정말로 엉터리고 이게 지금 이상한 기괴한 시스템이 지금 등장한 거거든요. 아, 한동훈 장관 밑으로, 그러니까 한동훈이라는 인물이 아니어도 기괴한 시스템인데 그럼 왜 이게 기괴한 시스템이냐? 민정수석과 인사수석을 없앴잖아요. 그렇죠. 공직기강 비서관은 있거든요. 있죠. 그러면은 법무부에서 인사 검증해 갖고. 이게 바로 대통령한테 갑니까? 어디로 가요? 공직기관 비서관을 거쳐간다고 공직기관 비서관으로 와요. 네. 그래서 비서관이 대통령 이전에 마지막 종점이에요. 최종 점검을 한다. 그러면은 수석과 비서관이 있을 때는 민정수석실 내에서 인사수석실 내에서 논쟁도 하고 검토도 하고 의견도 교환을 하고 이러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없어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검사 출신 한동훈 장관의 법무부 산하의 인사검증단.
그리고 여기서 검사 출신의 공직기관 비서관이 취합을 하고 검사 출신의 대통령한테 가는 거예요. 아하. 그래서 이거는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한 검사 혈맥으로 인사를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그다음에 부차적으로 두 가지 문제가 나옵니다. 어떤 겁니까? 하나는 한동훈 장관이라서가 하나 있고 그러니까 이게 설상가상. 또 하나는 법무부에서 어떻게 사법부 그리고 같은 정부 부처의 인사를 거기서 검증을 하느냐의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해괴하다. 해괴한 기괴한 한동훈 거죠. 한동훈 장관 이어서 문제가 아니다. 그다음에 한동훈 장관 이어서. 더 문제다. 그다음에 세 번째 법무부가 어떻게 법원과 부처까지. 이겁니다. 대답을 하셔야 될 게 많아졌어요. 김 의원님. 대답할 수 있죠. 하십시오. 예, 원래 우리나라에서는요. 그 공직자들에 대한 인사권은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대통령에게 있어요. 예. 그런데 이제 편의상 인사혁신처라고 하는 그 부처에서 여태까지 이제 인사 업무를 담당을 해왔어요. 예.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공직자들에 대한 검증 문제 이런 거는 인사혁신처에서 대통령실에 위임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민정수석이 했던 그렇습니다. 일인가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번에 이제 법무부에서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럼 인사혁신처가 대통령실에 위임했던 걸 법무부 위임으로 바꾼 것뿐이다. 바꾼 게 아닙니다. 확대. 확대한 거죠. 예, 예. 법무부에서도 할 수 있도록 그 령을 바꿔가지고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법적인 문제는 전혀 없다는 거. 위법은 아니다. 네, 하나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태까지는 대통령의 이제 인사권이 정말 너무 청와대, 대통령실에서 오물딱 조물딱하고 어느 누구에 대한 무슨 정보를 어떻게 수집하고 이것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건 정말 민정수석이나 대통령만 아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여태까지 너무 불투명하게 이 공직자에 대한 검증 업무가 이루어졌다. 그래서 이제 인사 실패가 많았다. 이것 때문에 민정수석실을 없애고 인사 검증에 관한 한 대통령실에서 벗어나서 다른 부처로 이제 확대한 거죠. 오물딱 조물딱은 못한다. 오물딱 조물딱 못하죠. 20명이 오물딱 조물딱 하기에는 너무나 힘들죠. 그러니까 같은 동급의 부처들에 대해 인사 검증하는 것도 이상하고 게다가 삼권분립인데 사법부 인사까지도 막 검증하는 게 이상하다는 건? 사법부에 대한 인사 검증을 민정수석실에서 오물딱조물딱 하는 게 더 이상한 겁니다. 예, 그 폐해를 막자는 거예요. 삼권분립이라면 그것도 이상한가? 그럼요. 민정수석실에서 할 때보다 훨씬 체계적일 것이다. 훨씬 체계적이죠. 민정수석이 없이 아까 지적하신 부분이 민정수석이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 중요한 업무에 대해서는 인사 정보관리단에서 네. 하고 거기에서 이제 상당 부분의 한 80%는 검증 거기서 끝나고 그럼요 거기서 하고 거죠? 거기서 하고 그다음에 청와대에 있는 뭐 공직기강 네. 비서관이나 네. 법률 비서관은 그거를 최종적으로 이제 보고하는 정도의 역할을 하겠죠. 그럼 그다음에 사실상, 결정은 사실상 민정수석이 한동훈 장관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그럴 수가 없죠. 저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스스로도 밝혔지만은. 네. 절대 자기는 중간 보고 받지 않겠다. 저는 그 중간 보고 안 받겠다는 게 그러니까 중간에는 보고 안 받았다가 청와대 가기 전 마지막 최종 보고는 받는다 그 의미로 들었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어떤 식의 보고냐가 중요하겠지만은 그거는 관리 단장이 책임을 지고 하는 거죠. 그걸 법무부 장관이 그러면 인사에 개입한 게 되죠. 아예 배제. 예, 그거는 분명히 될 겁니다. 근데 저는 걱정은 이제 이거 대통령이 또 한동훈 그 측근을 법무부 장관에 앉혀놓고 어쨌거나 인사검증을 그 부처가 산하에서 하게 됐기 때문에 그 정치적인 부담을 지려고 이렇게 또 그 어려운 길을 가나. 오히려 그게 걱정이에요. 네, 저는 그게 걱정이에요. 그 어려운 길을 가시나. 네, 참 뚝심이 있다. 이게요. 민정수석실 없애겠다. 민정수석 없애겠다. 인사수석 없애겠다. 청와대 슬림화시키겠다. 네. MB 때도 정부 슬림화시키겠다고 했는데요. 결국은 원위치 했어요. 더 늘어났어요. 청와대 슬림화시키겠다 그러는데 지금은 특보단을 또 공식화시켜가지고 용산 집무실이 부족해가지고 다른 대책을 한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결국은 소화해야 될 대통령 중심제에서 국정 컨트롤타워 대통령 비서실이 소화해야 될 객관적인 업무량이 있고 그에 따른 인원이 있습니다. 근데 일단 줄이고 보자 이렇게 갔으니까 제2부속실 민정수석 인사수석이거든요. 네, 네. 이러다 보니까 다른 거 충분히 검토를 안 하고
없애겠다로 시작한 거예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기형적으로 간 거고. 위법은 아니라고 하시는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 논란의 여지가 있어요. 법을 바꿔야 되느냐, 시행령으로 할 수 있느냐의 문제는 오히려 부차적이라고 보고. 이게 왜 결국은 억지로 꿰맞추기가 됐느냐 하면은 처음부터 이런 구상 안 했어요. 그래서 인사혁신처가 못할 일이란 건 다 아는데 예. 그래서 이제 민정수석실이냐 아니면 법무부 산하 인사검증이냐. 그러니까 이게 법무부가 인사검증의 마지막이 아니라니까요. 경찰에서 국세청에서 검증 자료를 청와대 민정수석실로 줬듯이 법무부에서 한 것도 또 청와대로 가게 돼 있어요. 어차피 간다. 그런데 이게 수석이 없는 공직기강 비서관한테 간단 말이죠. 아. 그리고 또 수석이 없는 인사기획관한테 이 검증 자료가 가서 종합적 판단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탁 박사님 시각을 한번 들어볼까요? 부질없는 논쟁이죠. 제가 보기에요. 예.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요. 해주세요. 두 분 다 마찬가지인데 지난 정부에서 민정수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인사는 참사였잖아요. 근데 그 근본적인 문제가 검증 시스템이 있는 것이 아니고 추천과 검증을 동시에 한 사람이 한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라는 거죠. 핵심은. 그러니까 민정수석이 추천하고 민정수석이 검증을 하니까 개판이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래서 민정수석을 없앤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실제로 대통령이 민정수석이랑 상의한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리고 추천을 받아서 민정수석이 또 검증을 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추천한 사람을 자기가 검증하는데 뻔하잖아요, 그거는. 제가 추천한 사람을 항상 밀게 돼 있어요. 미니까 항상 사고가 터진 거죠, 계속해서. 5년 동안. 그러니까 문제 뭐냐면은 이런 게 있는 게 아니고 추천과 검증을 분리하는 게 핵심이에요. 추천은 누가 하느냐. 이 문제 한 번도 다뤄지지 않았잖아요. 누가 해요, 이제?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지금 추천을 누가 하는지 몰라요. 그렇죠? 깜깜해요. 도대체 요번에 장관 발표가 나는데 누가 추천한 거야? 모르잖아요. 그 무슨 말이냐면 추천을 누가 하는지는 영원히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걸 갖다 검증을 하는데 검증하는 사람은 항상 똑같은 거예요. 공무원이기 때문에 내가 검증을 했는데 누구누구를 검증하라고 후보가 쭉 올라오잖아요. 검증해서 낼 때 나는 공정했으니까 문제없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혹시 대통령이 의중에 둔 사람을 내가 떨어뜨린 게 아닐까. 그렇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떨어뜨려 갖고 올리면요 지시가 내려와요. 누구를 다시 한번 검증해 봐라. 다시 봐라. 그러면 이제 무슨 신호인지 금방 알죠. 역대 정권에서도 인사 문제는 수석이 민정수석만이 책임이다. 그렇지 않아요. 대통령이 누구의 손을 들어주느냐가 실세예요. 쓸데없이 지금 평지풍파를 일으킨 거예요. 왜 법무부에 갖다 놔서 문제를 일으킵니까, 그런 거를. 그럼 원래 법대로 인사혁신처로 가져가고 위임하지 말고 지금 수명으로 뭐 단을 꾸린다면서요. 예, 예. 뭐 거기다 꾸리면 되잖아요. 단을 거기다 꾸리면 네, 어차피 그래, 다 파견 갈 네, 거니까. 뭐하러 편집풍파를 일으켜가지고. 그리고 검증해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대통령이 다시 한번 얘기하면 다시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이 문제는 대통령의 권력에 관한 속성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쓸데없이 언론에서 떠들고 이런 데서 떠들고 제가 보기에는 이런 거는 한 1년 해보면 알아요. 1년 해보면 인사실세는 누구다. 그러면 그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이래저래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법무부 인사검증단은 그대로 갈 거라고 보세요? 보세요? 여태까지 그 하고자 하는 일을 쭉 해왔기 때문에 이것도 갈 것 같은데요? 윤석열 대통령은요. 후진을 안 해요. 진짜 직진이에요.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검수완박법에 네. 대해서 여야 합의가 됐잖아요. 네. 제가 보기에는 윤석열 대통령은 그냥 여의도 문법을 떠난다 이 정도가 아니고 그냥 정치는 안 하겠다는 생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검수완박 이것이 깨지는 과정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이 등장을 하잖아요. 그리고 정호영 카드를 끝까지 갖고 가다가 마지막 서비스처럼 하잖아요. 그냥 고예요. 그런 정치 문법을 보신 적이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아마 지지자들이나 이 여당 의원들은 지금까지는 예. 대단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예. 있지만 이것은 반드시 파열이 나게 돼 있고 정부의 정권에도 안 좋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검증단은 이거는 고민할 필요 없이 이거는 그냥 직진일 것이다. 예.